알겠습니다. 밥 맛있겠다. 지금 배고픔이 아주 적당해요. 미나의 장비 자랑 시간. 네, 해보세요. 어디? 이게 뭘까? 나 근데 그거 진짜 갖고 싶었어. 뚜르릉.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근데 너 이거 다 샀어 풀세트로? 어. 이게 다 있어야지. 아니야. 왜? 난 다 있기 때문에 이 가방만을 원했어. 아니야, 요 벨트에 딱 이렇게 씌워야지 또 그게 멋있는 거고. 달그락 소리가 안 나나? 아니에요, 달그락은 나는데. 여기다 소스하고, 여기다 밥하고, 여기다 국하고, 여기다 고기하고, 파스타하고, 여기다 고기하고. 근데 여러 가지 막 종류별로 네, 통일성이 있게 사람이 일관돼야 되잖아, 사람이 항상. 아니 그러니까. 돈이 너무 많이 들어. 그래서 우리 오늘 아직 먹을 거 없는디? 분양이? 엄마! 얘 집에 들어갔어! 야! 안 돼!
감성이 좀 있어. 아 이런. 옛날에는 이렇게 스티커들이 유행이었거든. 그랬지. 고인물의 상징 아니겠어? 상징이지. 아이고 배고파. 나도 배고파 죽겠어. 빨리 끓으라. 근데 물 왜 이거밖에 안 했어? 아 국물 떡볶이를 한 컵 반인데 이걸 내가 옛날에 한번 조금 많이 해봤어. 근데 진짜 맹탕이 되는 거야. 아, 그래? 그래서 넣으면서 해야 돼. 근데 이거는 약간 흘린 거 정도밖에 안 아니야. 되는 거 같은데? 경기도 고산이야. 떡을 씻으라고 했지만 아, 일단 없어. 들어갈 거면. 야, 그치. 이게 바로 차돌박이. 떡볶이 아니야 그거. 이거 차돌박이 아닌데? 아니, 아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.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. 이채로 부어버릴게. 이채로 부어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침 나온다. 근데 이거 좀 아니야 이거 여기서 녹이는 거야. 뜨거워. 근데 저기 뭐야 그 떡볶이 아 이거 그거 있잖아. 알았어. 떡볶이 프랜차이즈 그 유명한 데서 청년 사도, 청년 맞아 거기서. 나 청년 되게 좋아해. 나도. 그럼 우동면 썰걸. 양파도 썰어놓고 싶다. 야 있어? 이거 없지. 없는데 왜 말해. 먹고 싶게. 내가 뭐 다 있는 사람인 줄 알아. 이해해 이해해. 아. 그래 너가 그러는 거 이해해. 너무 배고파. 완전 미친놈이야 이거. 세상에. 야 국물에 이 진한 맛을 너가 느껴야 돼. 어머 세상에. 진짜 맛있는데?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어 맛있어. 야 국물. 와 너 이 생각 어떻게 했어? 아우 짠. 아 만두도 한 두어 개 넣을 것 같아. 아 만두. 만두?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국물에 넣어서 만두를 쪼갠 다음에 밥이랑 비벼 먹을까? 어머. 그래서 요거를 쪼사서 밥 여기 있어 너? 나 밥 있어. 근데 국물이 말고? 부족해. 아 그럼 물을 좀 볼까? 아 근데 그럼 맛없단 말이야. 아니 근데 나 소스가 또 있잖아. 그래? 약간 나 고춧가루도 좀 있는데. 물 붓고 고춧가루 좀 넣고. 고춧가루 간장도 좀 넣고 설탕 좀 넣고. 아 얘를 먼저 이렇게 아 쪼을까? 잘 안 되는데. 아니야? 아니. 약간 아니. 맨날 야, 우리 약간 개바까처럼 약간 짬초리 느낌인데 이렇게 해야 국물까지 다 먹고 맞다. 우리는 버릴 일이 없다고. 케첩도 있긴 한데. 아 그래 그래? 나중에 한번 맛을 그래. 보고. 떡볶이는 원래 케첩이지. 그치. 아니면 치즈를 올려서. 근데 약간 좀 아 잠깐만. 아 왜? 야, 오므라이스 개념처럼. 아 그래? 먹어보는 것도. 참기름도 있다. 나쁘진 않은데 맛있지도 않아. 그치? 그냥 먹는 거지 뭐. 그냥 먹자. 단반 줄였잖아. 그래. 가지고 온 거는 다 넣어봐. 아 맛있을 수 있어. 한번 먹어봐. 나 느낌이 와 약간. 맛있어. 이것도 갸우뚱이야? 그게 아니라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그래서 요리는 요리다가 하는 거야. 맞아. 이게
요리는 그걸 알아야 돼. 그러니까 다, 뭐 다 저기 조화가 있어. 약불, 중불, 센불 이런 차이랑 재료를 뭘 넣느냐. 부족할 때 뭐가 필요한지. 맞아. 모르겠어. 이건 아니었어. 냥이 뭐 줄까? 오늘의 세팅 테이블 아이스박스 침대 이렇게 세팅 끝. 아이 끝. 자, 어우 좋다. 민가의 매트 시간. 유니코 줘봐봐. 저 원래 발포 매트랑 자축 매트랑 다 써봤는데 에어 매트를 쓸 때가 됐어. 왜냐면 우리는 백패커니까. 맞아. 그래가지고 윤희가 이걸 먼저 샀는데 이게 사이즈도 좋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러 갔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샀는데 약간 내게 더 무거운 거. 아 왜냐면 너도 출연도 돼요? 왜냐면 아 잠깐 내가 먼저 말해. 아 왜냐면 윤희는 머미이고 네, 나는 맞아. 와이드기 때문이야. 맞아요. 여기 좀 이렇게 너무 붙지 말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. 맞아. 근데 그거 차이가 거의 한 100g 정도 날걸? 오. 아씨. 아 몰라. 이 둘의 제품의 차이는 색깔. 색깔도 차이가 있고 얘가 조금 더 내구성이 좋다는데. 어 근데 야 진짜 좀 다른 거 같아. 아 이거 약간 어, 조금 약간 더 마찰력이 있게 되네. 얘가 아니야. 아니야? 어. 가격은 똑같잖아. 가격? 이거 228,000원. 아, 나는 택을 떼버렸어. 머미형. 근데 이거는 되게 커.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이걸 써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거 진짜 귀찮더라. 생각보다 한 세네 번만 하면 되니까. 그거 몇 번 했어? 이거 한 3번? 3번 해서 들어간다고? 너 3번 해줘. 3번 해서 이게 다 들어간다고? 아, 3번 정도만 하면 돼. 3번 정도. 어 해봐. 진짜 해볼게. 3번 하고 나 이거 뺏는다. 한번 해봐. 아 3번 하면 충분해. 아 그래 한번 해봐. 내 꺼내도 왠 줄 아냐? 네. 아 이거 아니다. 아, 야 현버스야. 이거 마지막 한 하나 충분하다. 오, 오, 되지. 오, 세번만해요. 괜찮아. 그렇네. 근데 여기서 약간의 볼륨감을 원한다? 한번 더. 야 됐어. 너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. 아 여기 있다. 요리 한번 해볼까요? 네, 가시죠. 오늘의 요리는 콘치즈입니다. 넵! 야야. 곤지암? 어. 곤지암 영화. 자, 콘옥수수를 국물은 여기다 따르고요. 그거 오빠 따라야 돼? 그거? 어, 약간 따라야 돼. 아. 나도 몰라 근데 마요네즈. 오. 자, 콘 옥수수를 많이 여기다가 설탕, 후추. 후추? 어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탕을 가지고 다녀야겠죠? 자, 설탕을 몸에 좋은 브라운 슈가로 이렇게. 아 너무 많이 한다. 어, 미안. 너가 많이 하라고 했잖아. 자 이렇게 하면은 콘치즈는 끝이지. 캠핑. 잔뜩 익혀야 될 거. 어 완전. 근데 뭔가가 기울어져 있어 지금. 어 됐다. 자 이렇게 요래 요래. 맛있겠다. 맛있어? 근데 더 해야 돼? 더 눌러야 돼. 아 모르겠어. 설탕 더 해야 되나? 맛있네. 메뉴 선정 절었다. 내가 했어. 절었다. 절었다. 어이구 잘한다. 절었다. 절었어. 너가 이거 아이팟이야? 라고 물어봐. 윤희 이거 아이팟이야? 아니 이거 카메라야. 세상에. 신기하지?
아니 나 진짜 아이퍼진 줄 알았어.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삼각대 있어. 굿. 야무지네. 짠. 이걸 뺄 수도 있고. 케이스이자 약간 충전 같이 충전도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운트가 엄청 많아서 그냥 되게 가벼워. 진짜 조그맣네. 엄청 조그매. 이걸로 한번 찍어봐야지. 여기서 노래 부르시더라고. 어디에서? 저 집에서 노래방이 있나 봐. 너 이 물티슈야. 그거는 먹으면 안 돼. 물티슈 뿌리. 아, 맛있는 냄새야. 얘들아. 어, 너무 맛있어. 하면 되겠다. 이쁘다. 나? 좀 냉정하다. 냉정해. 어, 해 난다. 예스. 해 나니까 더워진다 바로. 그니까 해가 진짜 소중해. 진짜. 이거를 목에다가 걸고 옷에 이렇게 넣어. 아, 자서? 어, 그래서 되게 특이한 방식이다. 이거 꺼내서 여기다 갖다 박으면은 여기서 여기다 딱 붙이면 돼.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통. 되게 신기하네. 그치? 그래서 여기 이런 신기하네. 1인칭 시점 할 때 좋은 거 같아. 야, 완전 새 담배다. 어, 새 거. 이런 알갱, 스티로폼 알갱이들은 물고기들이 먹는데요. 응. 미나가 알려줬지요. 나 같아도 먹겠다. 그치? 그니까. 먹게 생겼어. 배고파 죽겠는데. 그니까. 맛있는 건데. 이 카메라 펴져 있어? 응. 미세 플라스틱. 물고기가 먹기 좋은. 지금 진짜 잠깐 몇 초 주운 거야. 근데 이게 이렇게만 돼. 이게 거북이가 먹이로 맞아.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 필터래요. 뭐를 들고 다니면 되냐? 이런 잿더리를 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딱 열면은 여기에다가 잘 버리면 될 거 아니야? 꽁초를 여기다 버리지 말고. 그럼 되잖아. 혼나야 돼.